온라인 어리어 105회차 시청하고 계십니다. 온라인 어리어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네. 느낌표 콘솔러! 콘솔러! 느낌표 콘솔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콘솔러에서 준비한 오늘의 시청자 추첨 경품도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이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남의 마늘 바사삭 순살 콜라 세트 두 분 네. 그리고 문화상품권 3만원권 두 분 이렇게 드리고요. 일단 네 분이잖아요. 하나 그렇죠? 더 남았다. 오늘 다섯 분이라고 했으니까 네. 하나는 역전재판 456 오도로키 셀렉션 야. 스위치 패키지를 한 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땡기는데요. 역전재판 456 오도로키 셀렉션 스위치 패키지. 당첨된 게임은 발매일 1월 25일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야, 따끈따끈한 나름 신작. 역전재판 456 오도로키 셀렉션 스위치 패키지. 역전재판 해보셨나요?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죠? 텍스트가 너무 많아. 아, 네. 그 역전재판 시리즈는 좀 스토리를 좀 본다라는 느낌으로 하면은 좀 나름 괜찮은 네, 게임입니다. 요새 또 그 스토리 게임을 하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발더스 게이트 3라고. 아, 발더스 게이트요? 네. 텍스트가 너무 많아. 아, 많죠. 엄청나게 많죠. 네. 경기 시작했다고요? 이럴 수가 있나? 에이, 설마. 아, 바로 가보죠. 네, 잠깐. 한 거 같기도 하고. 네네네네. 바로 가보죠. 네, 바로 보여주시죠. 어? 네, 시작한 거 같네요, 정말로. 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NL 선수와 그리고 스네이크헤드 선수죠? 네, 만나보죠. 자,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네. 자, 토르발란 던지면서 일단 NL 선수가 한 라운드를 먼저 가져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약손 내밀면서 앞으로 살짝 가졌던 스네이크 헤드입니다. 자, 일단 NL 선수가 케미로 잘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중손 백점프 대공 커트해주고 있는 NL입니다. 이러면은 중간 이 정도 거리에서 스네이크 선수가 할 수 있는 행동이 거의 없거든요. 약손 중발 약발. 자, 흔들흔들 게이지 하나 쓰면서 지금 OD 버전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게 틈이 보이면 바로 마무리죠. 3레벨이 들어옵니다. 이게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NL 네. 선수는 JP전은 케미로 조금 극복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엿보인다라는 건데 루크로 못할 걸 없겠지만 케미가 네. 조금 더 수월하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 힘듭니다. 자, 중거리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중간 NL 선수도 JP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제일 괴로운지 어느 정도 연구가 돼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강손 중발 밀고 들어가고 있는 NL. 방금 리프 터프 짧아서 자, 뒤잡기로 네 팩 이후에 한 번 들어가 보면 하죠. 자, 풀. 아, 약손 중손으로 잘 밀어냅니다. 퍼니시 카운터. 네, 잡기 연결. 잡기 낚시 강손. 자, 아, 드랍이 있었는데 예. 데미지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지금. 맞습니다. 흔들흔들 앉았다 일어났다. 자, 넘어뜨리고 잡기 낚시 계속 시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무리를 시키려면 시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SA 게이지를 역가드가 들어가서 깊숙이 들어가는 바람에 안자강손 대공을 칠 수가 없었어요. 캐논 스트라이크로 들어갔으면 안자강손의 커트가 되는 각도이긴 했습니다. 사실 스네이크헤드 선수가 저걸 시도해 한 거 자체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마지막에 체력이 없었기 때문에 돌리고 약손 중손 암네시아. 자, 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손이어서 네.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네 번 맞고 다섯 번 맞고. 자, 이러면은 뒤에서 나왔어요. 아, 체니. 약손 잘 비볐네요. 오히려 약간 맞아줬다고 봐야 될 정도로. 3레벨 번아웃 가능한가요? 촥! 살짝 남고요. 거의 번아웃이라고 봐야죠. 아, 대공을 와. 이런 식으로 커트를 하면은
공대고 점프 중선에서 이건 아 많이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CA를 맞출 수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거 2레벨 2레벨 어? 어떻게들 한번 잘 피합니다. 아 그러라 괜히 들어갔다가 잡기 어? 잠깐만요 게이지 채웁니다 이거. 아 올라가는군요. 앞으로 전진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빠졌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백대시를 조금 더 빨리 하긴 했어야 돼. 왜냐면 케미 캐논 스트라이크가 앞으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네네네네네. 멀리 나와요. 자 깊숙하게 들어갔고 암네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NL. 음흠. 사실 제자리 점프에 안장한 손이 나오기는 해야 됩니다. 드라이브로 실은 지금 끊어주고 있고 방금 아마 확정은 아니었을 만한 궤도로 보여졌는데 그래도 퍼니쉬 카운터로 잘 들어갔죠. 네 좀 빨랐나 보다. 예. 기다리고 있어요. 아 점프 두 번 공 점프 잡기까지 좀 시도할 만한 타이밍이 안 나왔습니다. 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퍼니쉬 카운터 찍었어요. 이것도 마무리죠. 이렇게 된다면 NL이 매치 포인트 가져옵니다. 아 굉장히 빠르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안자중발 러쉬는 좀 자제를 하고 있는 NL 선수입니다. 네. 아 지금 훌리건을 이제서야 조금씩 쓰고 있는데 여유가 네.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 여유가 오히려 이제 데미지를 입게 됐거든요. 대공 커트? 카운터? 이건 3레벨을 써줘도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아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방금은? 일단 애껴주래요. 잡기 이거 구석에 몰리게 되면은 아까 같은 심리전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맞아요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리가 아니 케미가 지금 CA를 가지고 있어서 끝낼 수 있을 때 끝내는 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번아웃? 아 이거 큰일 났는데요. 자 일단 암네시아로 잘 받아줬습니다. 암네시아? 와 아~ 이걸 콤보 선택 정말 좋았고 결과적으로는 애끼면서 가서 야 이걸 버틸 줄은 스네이크드 선수. 자 중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3레벨. 3레벨 여기서 써주겠다. 아,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타이밍에 들어갔고 요것 또한 좋은 방법이다. 아 이거 데미지 잘 들어갑니다. 50% 중단 깔리진 않았고요. 이게 접근만 차단할 수 있으면 스테이크드 선수가 세트 하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분위기는 좋죠? 예. 잡기 질러줬는데 아~ 일단 맞았는데 이게 번아웃에 또 근접해 있어서 CA라서 그렇죠. 네. 드라이브 게이지 많이 깎였고 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중발 밀면서 스네이크헤드 선수가 세트를 하나 가져옵니다. 아, 거센 반항. 아 스네이크 선수가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느낌인데요. 강선 잡기 낚시 걸렸고 음흠 자, 펀치 카운터라서 콤보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네. 아 데미지 어허 공중잡기 공잡 잘 안 나오던 거였는데 이번에도 아, 거의 마무리 수순인데요. 이러면 마무리죠. 예. 꽝 꽝 그러니까 게이지를 쓰냐 안 쓰냐의 선택이 좀 있었는데 1레벨 사용하면서 완벽하게 마무리해줍니다. 자 이렇다면은 지금 스네이크헤드 선수 충분히 해볼 만하거든요. 확실히 아까보다 초반보다는 거리를 잘 보고 있어요. 냥냥냥 잘 막았고 아 캐럿스펙크 나오죠. 대공은 NL 선수 참 잘 치기 때문에 근데 이거 계속 가드하게 되면은 드라이브 게이지가 깎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구석에서는 훌리건 압박도 당할 수 있어서 대쉬로 잘 빠져나왔습니다. 잡을 정말 좋은 선택. 2레벨 안 나왔고 돌리고 안전하게 아 욕심 한번 부려봤습니다만 어 근데 NL 선수도 지금 네 자리 바꾸는 콤보는 상당히 좋았고 이 다음에 대공 이게 아직 모르는 게 JP가 CA를 맞출 수 있으면 한 번에 갑니다. 아야 잘 찍었어요. 아 이게 강선 선택이 아까부터 공중 스트라이크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네 원거리 강선이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잡견결 약발부터 3레벨 넣어주면서 시작하는 아주 좋은 스타트 보여주고 있는 스네이크헤드입니다.
이게 드라이브 게이지를 좀 더 소모시킬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요. 자, 밀어내고. 아, 오디토르 발란이었어요. 그럼 NL 선수 지금 게이지가 별로 없어요. 이거 확정인가요? 아, 공중에, 그렇군요.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번아웃이 또 확정이에요? 촥 때려놓고 번아웃이 살짝 남았는데 스파이럴로우가 깔립니다. 네, 이거 번아웃이 안 되기 위해서 가드를 안 했다가는 계속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네. 야, 암디시아 타이밍 너무 좋았거든요. 와, 완벽하게 읽었고요. 자리까지 네. 바꿔주는 자리 바꿀 거면 너무 좋았어요. 아, 게이지 돌아 1레벨! 야! 맞은 상황이 확정 상황이 아니었는데. 야, 결국 게이지도 날리고 게임도 날리고. 그 전에 네. 그 드라이브 임팩트 암니시아 쓰면서 상황 너무 좋게 가져왔거든요. 맞습니다. 아, 그거보다 좋은 상황이 없었어요. 야, 정말 좋았는데 그 마지막에 1레벨 콤보를 잘못 쓰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NL 선수의 승리. 네. 다음 라운드 가는 건 NL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패자조 결국 또 한 명의 선수가 탈락을 했고요. 다음 경기 77 데이즈 선수와 수리니 선수 경기입니다. 이것도 제이미와 킴벌리인데요. 네. 제이미 킴벌리는 사실 서로 이제 결국에는 가까이 붙어야 되는 캐릭터들이긴 한데 그 수리니 선수가 좀 기세를 타긴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예. 이 매치업도 역시 제이미가 할 만하다. 아, 제이미가 할 만하다. 네. 저는 제이미 양률이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수리니 선수 아까 전에 레슬링맨 선수와의 경기에서 그 리듬을 제대로 탔어요. 그러나 상대가 수린이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겠죠. 일단 77데이스 선수의 오늘 선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자, 오늘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같이 맞고 약탕 한번 맞고. 야, 이건 저 자리에서 역대공이 나오는 거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대공이었죠. 맞아요. 네. 아, 이러면은 드라이브 게이지만 살짝 날렸죠. 강발 깔렸어요. 이러면은 깔리는 게 하나 더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안 깔렸고. 네. 질러줬고. 수리검은 좀 아껴 스프레이는 좀 아껴주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공 수리검은 결과적으로 두 개를 네. 그 라운드에 다 쪼개서 써야 돼서 아니면은 이제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무난한 드라이브 러쉬 콤보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수리니. 역시 수리니의 공격력은. 대단하다. 와, 방금도 한번 꽐죠. 기본기가 나오면은 그 틈을 이제 공격해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게 네. 최은영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안 되면 힘들어요. 방금도 그냥 서서 약손 같은 걸로 끊기긴 하거든요. 네. 자, 일단 번아웃 직전 번아웃이라고 이건 너무 세게 맞는데요. 이야, 거의 마무리 직전 갔죠. 예. 아, 드라이브 게이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갔죠, 갔죠, 갔죠. 저기에서 지른 걸 이제 맞추지 못한 순간부터 네. 이제 그 죽음을 예상했죠. 77데이스는. 어? 최은영. 괜히 중발 한번 눌렀다가 맞아요. 안 좋은 스타트가 됐고요. 아, 이거 어떻게 되나요? 수리니 선수는 기본적으로 브레이크가 없는 선수입니다. 임팩트 타이밍 너무 좋았고요. 맞습니다. 약손 다시 달려가고 좀 77데이스 선수 좀 당황한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아, 이거 터져요. 아, 또 질렀어요. 터집니다. 막아내는 수린이에요. 수린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리셋. 아니, 지금 지르는 게 다 막히고 있거든요. 바로 뮤직 스타트. 이거 잘못하잖아요. 수린이 템포대로 가면 게임이 네. 세 세트가 진짜 5분도 안 걸려 끝날 수 있습니다. 이 친구, 이 선수는. 아, 지금 템포 말도 안 되게 빠르고요. 양력? 1레벨? 1레벨을 쓰고 싶어 쓴 건지 마시네요. 예. 아, 잡기 거리 멀었습니다. 하지만 어어. 다시 이건 대시 대시. 자, 뒤로 유치 각. 보통 이제 뒤로 걸어가려다가 안전 중발 많이 허용하거든요. 이게 대부분 수린이 선수의 템포를 따라가려다가 이제 게임이 좀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네. 어? 강선? 아, 리셋 안 됐습니다. 점프! 잘 피했고 안장 강발 마시고
스턴. 이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자, 변신 한 번에 주고. 이거는 뭐 추가 탄 안 때려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래도 굉장히 안전하게 마무리 시켰고요. 네. 퍼펙트 패리. 자, 일단 마십니다. 한 번. 예. 대공 안 나왔고요. 이건 안 마셔요? 압박 좋은데요? 아, 대공이 계속 안 나오는 게 이제 그러네요. 팔꿈치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팔꿈치 치기 때문인데. 예. 갑니다. 이거 구석에서 또 수린이 강력해요. 채우고 잡기 정세시라. 아니 이게 네. 왜 정세시예요? 재미는 저런 거 없는데. 어, 중단 이거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린이 2레벨 쓰면서 마무리를 해낸 수린입니다. 꽝. 정말 이 템포를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77데이즈입니다. 수린이 선수가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플레이를 하면서도 이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응? 어디 갔죠? 어, 삼선이 잠깐만요. 77데이즈 선수 지금 비장의 무기 꺼냈습니다. 야! 맞습니다, 이제. 이게 왜냐면 그 같은 가문이 나온 거예요. 제이미가 아, 안 되니까 네. 제이 가문의 피가 나왔습니다. 어, 네. 약간 어거지 같지만.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핏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이미가 안 되면 예. JP가 나온다. 아, 바로 JP가 나왔습니다. 근데 최은영이 있어서 JP도 마찬가지로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그 제가 네. 들어보면 킴벌리 유저들이 생각보다 JP 안 무서워요. 달려가니까요. 네. 자, 압데시아 그냥 나왔고 잡기? 설마 아 약손잡기 와 안장손대공도 방금 타이밍 대공인데 네 두려움이 없다 역가드 뭐 할지 모르니까 지금 자 달려갑니다 이것도 템포에 말렸죠? 압데시아 잡기 풀어주고 이게 뭐 압데시아 맞춘 것 같지도 않아 아니, 1레벨! 여기서 1레벨이 지금 안 그래도 번아웃 상태거든요. 네. 스턴 마무리예요. 강력한 수린이. 제이미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그래도 괜찮지 않았을까? 어, 러쉬 중발 들어가면서 일단 콤보 한번 성공합니다. 중발. 아, 너무 잘 잡히는데요. 아, 암네시아. 낚았어요. 갑니다. 중단. 아 깔리죠. 네. 1레벨 맞추고 일단은 거리를 벌리는데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잡으면 이것도 많이 위험한데요. 마무리입니다. 걸렸어요. 수리리는 이 템포가 진짜 말리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갑니다. 스트레이트로 쭉 밀어버리는 수린이. 아 세트스코 3대0 결국 캐릭터를 바꿔봤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공격력 최강. 그 약간 수린이 선수의 그 이제 그래프를 굳이 만들어 보자면은 네. 공격력의 맥스가 찍혀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네. 와. 오펜스의 오펜스가 저 끝까지 찍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막 그냥 달려요. 예. 네. 멈추질 않네요. 자, 다음 경기는 레시아와 JP 킹 선수의 경기. 위너스 파이널 경기입니다. 레샤는 오늘 캔을 계속 쓰고 있고 상대는 오늘 정말 폼이 좋은 JP킹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너스 파이널입니다. 네. 아 위너스 파이널이기 때문에 승리한 선수가 그랜드 파이널에 승자조로 가게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선수는 4명이에요. 레샤, JP킹, 그리고 NL과 수린이가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승리한 선수가 오늘 우승에 좀 더 가까워지겠죠? 만나보죠. 레샤와 JP킹입니다. 계속해서 캔을 사용하고 있는 레샤 선수 달려가네요. 반대로 나왔어요. 방금은 좀 확인을 해주고 아크노로 뛴 거기 때문에 네. 자, 이 거리를 좁히는 게 결국에 과제거든요. 중발. 와 패리하다가 오디 승용권. 네. 예. 하동권 넣어주면서 넘어뜨리고 일단 타겟에서 어 아구미나티를 정말 오랜만에 봤네요. 네. 자, 잡기. 운영이 괜찮은데요, JP킹? 네, 마무리 지으면서 JP킹 선수가 첫 번째 라운드 먼저 가져옵니다.
아니 레샤도 당한다라는 거죠. 요 정도의 이 깜짝 공격은. 근데 이게 패리를 많이 쓰면은 결국 아브리마티가 한 번씩 나옵니다. 강소은 퍼니시 카운터에서 충발. 오, 이것도 마무리 각인데요. 마무리죠. 와, 레샤가 이런 식으로 빠르게 라운드를 주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데 JP 킹 선수 오늘 JP 킹이 아니라 그냥 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양양약 잘 가드해주고 암네시아 타이밍. 예, 한 번 더 가드해야 되고요. 중발 낚시도 계속 시도해주고 있습니다. 네, 비아트 깔려있죠. 약손 승료권으로 들어올리고 중단 잡기. 안 깔렸으니까 잡기로. 네, 이 강발이 좀 껄끄러울 수 있어요. 구석에 몰리면은 거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일단은 드라이브 러쉬로 들어가줘서 콤보 연계까지. 네, 암네시아 1레벨. 야, 암네시아 다음에 공격할 거 이미 알아가지고 이것까지 건졌으면 좀 대박이긴 한데. 어? 약손! 방금 잡기 안 풀었으면 마무리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아요. 또 잡았어요. 번아웃. 지금이 기회죠? 아, 이거는 근데 JP킹이 오히려 대쉬를 해서 잡았는데 네. 레샤가 거기서 거리를 벌렸어요. 자, 시작하자마자 오디비아트 이러면 드라이브 게이지가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네, 중. 아이고, 맞을 때까지. 네. 자, 2레벨 SA 써주면서 구석에서 압박. 어, 패리 유지 좋습니다. 드라이브 게이지 좀 회복했고요, JP킹 선수. 네, 약선부터 승용권까지 들어올리고요. 이제 강공격 가드하면 드라이브 게이지 팍팍 깎이거든요. 네, 잡기 두 번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세트를 바로 따라가주고 있는 레샤입니다. 세트 스코어 1대1. 오디 암네시아에 대한 대책을 선수들이 보여주다 보니까 어? 용미가? 이거는 좀 보였죠? 네. 애초에 뒤로 빠졌는데 용미각이 나온 상황이라서 들어올리고 잡기 풀어요. 자, 이거는 아, 커맨드, 지금? 커맨드 입력. 야, 임팩트 판단 너무 좋았는데요? 어, 귀신 같은 타이밍. 네, 점프 중간에 안 들어왔고 같이 엇갈렸는데 먼저 내민 건 레샤입니다. 멈춰주고 약속? 예. 어? 타겟 들어올리고 승용권 강성 깔고 암네시아. 아, 충분히 이득 봤어요. 한 번 더? 네, 완전히 이득 봤어요. 야, 너무 억울하겠는데요. 네, 토르발란 두 번, 세 번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비아트 토르발란 기다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대응을 못 해주면은 아직은 괜찮거든요. 그래도 다음 콤보에 마무리됩니다. 아, 이거 암네시아인데 이 다음에 2레벨까지 써주면서 선택이에요. 아~ 리버설 막히면서. 그러니까 이 2레벨, JP의 2레벨에 대응해서 드라이브 임팩트를 쓰면은 그래도 좀 해소가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JP의 선택이에요. 네, 3레벨 써주면서 시작하고 있는 레샤입니다. 데미지 없고. 네, 그 다음 상황 한번 노려볼 수 있죠. 침착하게 네. 거리 유지하면서 레샤 선수 압박합니다. 중발 파동권 약발로 러쉬를 끌어줬어요. 자, 승용권까지 이후에 다시 한번 드라이브 게이지를 많이 소모해서 좀 시간을 반응은 네. 진짜 좋네요. 어? 어, 이거 이건 승용이 안 나갔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JP킹은 왜 승용이 안 나오지였고 네. 어, 레샤는 왜 파동권이 나갔지가 돼가지고 그 후에도 서로 좀 당황했어요. 맞아요. 약간 러쉬? 엉켰어요. 이렇게 되면 JP킹 선수가 게이지 상황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네. 아우, 달려가면 위험하죠. 어, 이것도 지금 콤보 끊고 애드립이거든요. 분위기는 좋습니다. JP킹이 지금 거의 한 8알 가져왔어요. CA도 없는 상황. 네, 지금 레샤 갈 길이 엄청 멀어요. 오디비아트 깔고 압박. 이야, JP킹, 이것이 바로 JP킹이다. 퍼펙트 KO 만들어내면 세트 스코어 2대1. 강하게 압박하는 JP킹. 오디 아브리마티가 뛰면은 고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런 상황에서 선택하기 쉽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선다 봐야죠. 왜냐면 기본기가 다 닿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 중장 거리에서 또는 이제 근거리에서도 사실 JP 상대로는 패리를 많이 누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신경 쓰다 보면은 걸리죠. 맞습니다. 아, 러쉬 중손 기본기 뻗는 걸 잡아먹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레샤 승용권 잡기로 연결해주고 있는 레샤 잡고 두 번 또 잡나요? 아, 양양약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세 번 깔아놓고 이게 잡기를 여러 번 하는 것 같아도 중간에 네. 빌드업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잡기를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고 있거든요. 아, 제대로 어허, 들어갔습니다. 이거 근데 게이지를 간수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JP킹은 맞습니다. 네. 아, 드라이브 게이지 계속 회복하고 있죠. 간수 됐어요? 간수 됐나요? 2레벨이 있긴 해요. 네. 한번 기회. 아, 그렇군요. 중발 밀면서 라운드를 가져오는 건 레샤. 러쉬 중공격 정도 가드를 시키면은 그 다음에 2레벨을 어떻게든 발동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이었던 것 같은데. 네. 됐습니다. 강발로? 그러니까 드라이브 러쉬를 레샤 선수가 안자강발로 가끔 끊는데 신기합니다. 네, 또 한 번 잡아주고 이번에는 자리를 바꿔주고 있는. 아, 이거 잡기 타이밍 약간 안 맞았고요. 네. 하단을 서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강발 돌리고 이거 건져내나요? 3레벨 안 쓰고 2레벨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게이지 하나를 남겨놓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레샤 선수는. 아, 이거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세트 스코어 2대2 풀세트 접전. 레샤냐 JP킹이냐. 자, 마지막 세트까지 갑니다. 중발. 아, 비아트 끊겼어요. 아, 이거 OD 게이지가 너무 아까운데요. OD 게이지가 어디로 갔지? 네, 그러네요. 대공 중발. 아, 잡기 타이밍. 잡기 연결. JP 상대를 그러니까 이런 드라이브 임팩트 공격이 좋아요. 타이밍 정말 잘 봤네요. 네. 미스. 하지만 오히려 좋아. 잡기 깔렸고요. 근데 이번 라운드를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라운드 가는 선수는 아무래도 이 패배하고 가는 선수는 많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좌완자 중발 이후에 잡기까지 점프. 이거는 암네시아를 노린 점프죠. 아, 이거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SA 안 써도 되겠는데요. 매치 포인트 JP킹. 좀 무리를 했으면, 체력이 조금 더 많았으면은 게이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오, 달려오는 거 잘 끊었고요. 이러면은 3레벨 일단 있거든요. 아, 방금은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안 맞아가지고. 네. 아, 들어올립니다. 3레벨 오히려 먼저 써주는 거는 레샤고 이게 반 게이지 정도 남거든요. 네, 이게 상대가 드라이브 게이지를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네, JP킹 선수가 여기에서 게이지 관수가 되면 안 해버리네요. 그냥 본인이 먼저 주도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이러면은 네. 중거리에서는 자신 있다. JP가 버틸 수 있거든요. 자신 있다. 있나요? 구석입니다. 와, 이거 마무리 아닌가요? 마무리죠. 3레벨 SA 적중시키면서 JP킹이 세트 스코어 3대2 레샤 잡아내고 그래도 파이널 갑니다. 드라이브 임팩트 레샤 선수도 타이밍을 보고 썼는데 귀신같이 점프를 뛰었습니다. 오늘의 킹 JP킹입니다. 아, 대단하네요. 현재까지는 킹입니다. 승자조에 잔류했습니다. 그랜드 파이널에 먼저 진출하는 건 JP킹. 아, JP킹 선수 아마 그랜드 파이널은 승자조로도 패자조로도 처음인 걸로 제가 일단 중계할 때는 없었거든요. 네네네. 와, 오늘 한번 일 낼 것 같고. 최근에 뭐 다른 토너먼트에서 뭐 JP킹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둔 거는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온라인 워리어에서는 그랜드 파이널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야, 네. 역시 이게 그 성적을 내다보면 네. 토너먼트에 대한 자신감이 붙고 그에 따라서 그 본인의 실력을 진짜 여과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오늘도 정말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JP킹 선수가 먼저 그랜드 파이널에 올라가 있고요.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온라인 오리어 앞으로 남은 경기 3경기거든요. 쉬었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오리어 105회차 스트리트 파이터 6 시청하고 계십니다. 일단 지금 경기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네. 많이 진행이 된 만큼 여러분들의 추첨 시간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느낌표 콘솔러! 콘솔러! 느낌표 콘솔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콘솔러에 접속하셔서 콘솔 게임에 대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도와주고 계시고. 사실 제가 저번 주 주말에 생일이었어요. 그렇죠. 콘솔러 대표님이 또 따로 저한테 선물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네. 축하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랜드로이드 같은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네. 그 약간 그
선물을 이제 말씀드리자 그러면 네네. 그 차량 운행용 장갑을 아이고 운전만 드립다 하라는 말씀이신지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좋았겠는데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고 오늘도 여러분들께 그 갈 콘솔로 추천 상품들이 있는데요. 예, 남의 마늘 바사삭 순살 세트 두 분께 드리고 그리고 문화상품권 네. 3만원권 두 분께 드리고요. 역전재판 456 오도로키 셀렉션 스위치 야. 패키지 한 분께 드리는데 이건 당첨된 게임은 발매일에 1월 25일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아 욕심나네요. 그렇습니다. 콘솔로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 그리고 상품 받으신 분들은 콘솔로에 가서 인증도 좀 해주시면 참 좋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그 콘솔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갤러리가 따로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인증샷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면 콘솔로에서 준비한 시청자 추첨 상품 가져가실 수 있고요. 저희 도네이션 네. 온 거 보여드리고 저희 경기 들어갈게요. 아, 게임 박사님 27,200원에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7,200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통은 나누면 두 배다.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통은 나누면 두 배다. 네. 두 배가 아니죠. 무슨 얘기죠? 이제 고통을 나누면 뭐가 두 배야? 고통을 왜 두 배로? 아니 두 배야. 아니 여기서 평소에 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바로 사람 본연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나누면 반이다. 네, 뭐 머더가 맨날 사우라비스 매긴다 그러는데 평소에 여러분들이 인성을 보시면은 사실 고생하는 건 나일 수도 있어. 나만 당할 수 없지. 아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아 옆에서 고생하는 걸 보니까 네. 아 저도 모르게 그 기분이 좋아지는 이상한 기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가 많아요. 네? 제가 이제 멘트를 좀 주도하고 약간 좀 약간 브레이크 제지하고 이래가지고 약간 이미지가 그런데 사실 고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 예, 네, 과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통을 나누면 두 배라는 사람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울까라는 부분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누구? 아 마스테마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좀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 또 이제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또 후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경기 준비가 거의 된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수들이 지금 네 다음 경기는요 네. NL과 수리니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NL 선수는 케미에 일단 커서가 맞춰져 있고 수리니 선수는 킴벌리죠. 멈추지 않는 킴벌리. 좋습니다. 기대가 좀 되는 매치업이고 오늘 또 이제 지금 루저 세미 파이널이기 때문에 루저 파이널을 4샷 기다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만나보죠. 자 NL 선수 상대로 수리니 선수가 공격력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지 약간 관록이냐 아니면 속도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만나보죠. 과연 이런 빠른 속도의 수리니를 NL이 어떻게 상대하는지를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아 오히려 이제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건 NL 선수입니다. 접기를 백대쉬로 잘 피했고 뒤로 밀었어요. 급정지. 아 일단 기다립니다. 잘 막았는데요. 방금 막기 좀 어려운 타이밍이라고 봤는데 몇 가드. 잡기를 이제 오디 공중 스트라이크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채은영이 나가기 전에 걸려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자 NL 선수가 오히려 빠르게 라운드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아 이게 똑같아요. 시작하자마자 드라이브 러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려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리 바꿔주겠죠? 뒤로 넘기고 강발 속도전 들어갑니다. 이제 자 여기서 넘어뜨리고 다시 한번 러쉬 속도전 들어가요. 수리니 선수 일방적으로 두들기고 있습니다. 지르고요. 결국 오디 스파이크로 자리 바꿔주고 중손 잘 내미네요. 3레벨
있거든요. 아직은 쓸 타이밍은 아니다. 여기서 쓸 타이밍이다. 첫 번째 세트는 NL이 먼저 가져옵니다. 첫 번째 세트는 NL의 승리. 촥! 일단 시작하자마자 러쉬로 들어가는 게 계속 끊기고 있기 때문에 수린 선수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어가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드라이브 러쉬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기다리죠? 그러니까 점프. 아 근데 NL 선수도 습관적으로 방금 약손을 누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할 거니까. 예. 예. 아 캐논 스파이크 대공 깔끔하죠? 점프 또 뛰나요? 와. 무슨 아 대단한 배짱입니다. 나도 지른다. 근데 또 질러요. 이거 예. 막혔으면은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었는데. 대공 다르게 친다. 중성 깔렸고 이것도 마무리인데요. 야 여기서 캐논 스파이크 한 번 더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마무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린이 선수 기본적으로 가드를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게임을 하니까 네. 어? 잡기 낚시 네. 좋습니다. 요거는 깔까요? 아니면 예. 아 그냥 넘어뜨리고 공점프. 네. 잡기. 또 잡기. 한 번은 막아줘야 될 것 같은데 또 잡아요. 또 잡기 세 번. 아 이번엔 낚시였는데. 예. 잡기 낚시를 할 거라도 확실히 질러버렸어요. 막았고. 어? 어? 제대로 못 들었어요? 뭐 수린 선수가 게이지를 날리긴 했어도 이러면 나쁜 상황은 아니죠. 어쨌든 살아남았으니까요. 마무리 갈 수 있나요? 조금 애매해 보이는데? 부족하죠. 네. 다음 상황. 아 잡기 살짝 기다렸다 잡았어요. 중발 마무리. 이거는 3레벨을 썼다고 쳐도 무방한. 네. 아 그러네요. 네. 아무튼 씀. 그걸로 이겼다. 어 러쉬 중발? 이게 생 드라이브 러쉬. 오 지금 강수를 조금 빨리 눌렀죠? 그렇죠. 드라이브 러쉬 이거 NL도 속도 제어가 안 되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아 공대공 약속 먼저 내밀었고 아 자리 바꿔주는 콤보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중 잡기 한 번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잡기 점프로 또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왔죠. 맞아요. 굉장히 쉽게 내줬죠. 채은이 형 자 뒤로 질주 중발. 아~ 마무리예요. 수린이 드랍이 없는 콤보를 썼기 때문에 네. 완벽한 마무리 찍고 있는 수린입니다. 세트 스코어 1대1 따라가주고 있는 수린입니다. 수린이 자, 이러면 NL 선수는 다른 선택을 고려해 볼만한데요. 그대로 갑니다. 케미 아 잠깐만요. 최은혁을 중선으로 끌었나요? 어허 대공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케미가 캐논 스파이크가 앞으로 많이 나가는 성능이라서 네네네. 사실 대공을 치기가 아니 대공을 안 치기가 좀 힘듭니다. 점프를 진짜 많이 떠주고 있거든요 수린이 선수가. 네 한번 더 이거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빌드업일 텐데 점프를 많이 뛰는 것은 이거는 점프에다가 충분히 시선 분산을 시켜놓고 넘어뜨리고. 본인이 이득 가져갈 만한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넘어뜨리고 번아웃까지 생각을 하는데 아 했는데. 방금은 근데 유전 1문자가 나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죠. 방금은 번아웃이라도 확정이 있는 상황이었기 아, 때문에 정말 큰 실수입니다. 저는 스턴까지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스파이럴 에로 구석으로 몰고 있는 NL 잡기로 연결. 자 구석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수린이? 오우 점프 타이밍이 진짜 좋아요. 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고 퍼펙트 페리. 저 게이지는 다 모였거든요. 음악 틀고 싶은 수린인데 네 예 비전 축? 야 일단 틀자 모르겠다 틀자 이거 번아웃이거든요. 이게 러쉬 특수기로 땅에 떨어진 다음에 심리를 걸었습니다. 번아웃 생각해야 돼요. 이거 NL 선수도 반응이 되는 선수라 야 할 수 있죠. 적당히 해라.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은 브레이크를 걸어줬어야 되는데 그 브레이크 타이밍이 언제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방금 막혔으면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 포스다운에서 스파이럴 에러로 추격 잘해줬고 이러면 구석까지 갔죠. 아 이게 좀 부담스러워요. 역가들과 캐논 스파이크로 치기가 좀 힘듭니다. 맞습니다. 아 이거는 정셋인데 네. 방금은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세공 수리검을 깔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수리검을 굉장히 아껴주고 있어요. 비전축 선풍각 일부러 짧게 끊어줬죠. 네 백점프 앞점프 아, 반대로 NL 선수가 잡았습니다. 팔꿈치 안장한 손 야 잘 먹었어요. 드디어 드디어 브레이크를 한번 걸었습니다.
알고 꽝 터지고 강소를 점프로 파야 돼. 이거 마무리 각이거든요. 마무리죠. 2레벨이 있었기 때문에 와작 마무리.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서 게이지를 써줬습니다. 예. 이네 선수. 러쉬 약속? 아, 이게 점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드라이브 러쉬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은 제대로 안 깔렸고 예. 3레벨 퍼펙트 패리. 대쉬로 피해주네요. 어이 낚였어요. 이런 부분이 좀 어렵죠. 틀자. 일단 틀고 보자. 네, 음악을 트는 건 중요하다 보니까 네 뮤직 스타트 해주면서 이 후 상황이 중요한데 강손 안 닿았습니다. 중발 걸렸고 자리 바꾸는 콤보. 드라이브 게이지가 많으니까 지금 수린 선수가 오히려 압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맞아요. 점프 두 번으로 유전 일문자 캐치를 못한 거는 조금 그렇죠. 그렇죠. 퍼펙트 페리 마무리 각은 안 나오는데 이거 가드하면 번아웃까지 노려볼 수 있었는데 약손 2레벨이 또 있어요. 이거 맞으면 와작 마무리 시키면서 세트 스코어 3대1로 NL의 승리. 수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수린 선수가 중간중간에 공략할 만한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결국 NL 선수도 그 템포를 따라가 주네요. 제어가 좀 잘 됐고 네. 그리고 수린이 선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페인트를 쓰면서 이것도 당해줘 이거 여기에 집중해줘라고 할 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부분들도 있지만 본인의 플레이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네. 참 어렵네요. 다음 경기 만나보죠. 에이? 야, 요것도 재밌겠는데요. 평소에 본인들이 쓰지 않던 캐릭터들로 나왔어요. 레샤는 지금 루크를 골랐고 네. NL은 케미를 고른 상황이거든요. 루크가 나왔습니다. 레샤의 루크. 이건 뭐 서로 약간 뭐 그 다르게 골라보자라는 부분들이 이번 토너먼트의 좀 컨셉인가요? 캐릭터를 지금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NL은 바꾼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창 때문에 명확히 안 보이는데 네. 아마 루루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만나보죠. 루저스 파이널입니다. 승리한 선수가 JP킹 만나러 그랜드 파이널 가요. 역시 케미군요. 그러니까 레샤의 루크 그리고 NL의 케미가 맞붙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선수 오늘 토너먼트에서 계속 케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진짜 루크들이 네. 저 그 오디너클 잘 안 쓴 편이거든요. 네, 바로 써주네요. 자, 샌드블라스트. 러쉬 잡기. 질러주고 있는 NL. 강발! 너무 아프게 맞죠? 중단 막았고요. 중발로 밀고 들어가고 있는 NL이고요. 지금 NL 선수가 번아웃 위기이기 때문에 번아웃입니다. 일단 시키네요. 그러니까 본인 게이지를 3개를 빼면서 번아웃을 시키는 건 야, 이 다음에 드라이브 임팩트를 쓸 것을 뭐 예측한 것 마냥 어떻게 알았는지 강손? 같이? 아직 몰라요? 저 스핀 너클 네. 서로의 거리가 가드 데미지 노리고 있죠. 중손 마무리 네. 레시아가 첫 번째 라운드 먼저 가져옵니다. 번아웃 상대가 번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저런 선택이 가능한 거죠. 원 넣어주고 중발 드라이브 러쉬 살짝 느낌 옵니다. 페리 한번 나왔습니다. 퍼펙트 페리. 어? 역시 이게 네. 네, 본캐가 아니다 보니까 살짝 그 요런 부분들 미스가 있다. 그러네요. 네. 하지만 기본기 사이에 러쉬를 잘 껴들었고 2레벨 바로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 게 뭐냐면 네. 서로가 그 약간 콤보가 좀 비율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이런 식으로 의아한 부분들이 좀 네. 있죠. 근데 엑셀 스핀 더클 어떻게 저렇게 잘 끊죠? 중손 상대를 유혹하는 남자 중손 중발 들어올리고 느낌 옮겼는데 잘 막았습니다. 당해주지 않아요? 라이징은 역시 어렵죠. 잡기 서서 중손 레샤는 이 게임을 굉장히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주로 쓰고 있어요. 근데 NL 선수 세트를 내줬는데 캐릭터를 안 바꿔요. 콤보 드랍? 미스라고 봐야겠죠? 풀 차지가 아니었고
어차피 냥냥냐. 약손? 타이밍이 약간 늦었지만 잡기 낚시 성공했습니다. 걸렸어요. 잡기로 연결. 번아웃까지 볼 수 있겠죠? 안자강손. 번아웃이에요. 중간중간에 기다려주는 타이밍이 너무 좋네요. 선. 이 이후에 콤보 선택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훌리건 이후에 이거 게이지 다 써주면 2레벨 네. 콤보 넣어주면서 와그작. 그렇죠. 콤보 선택 너무 좋습니다. 방금은 1레벨이었으면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을 것 같아요. 자 레샤 선수 강발 리코니쉬 원투쓰리 셋업이니까 그냥 무적기로 빠져나옵니다. 들어올리고 자풀. 아 그래도 계속해서 레샤 선수가 패턴을 걸어준다는 게 저것도 어떻게 보면 용기죠. 중거리 대치 상황 찍혔어요. 완전 중손 타이밍에 귀신같이 들어갑니다. 잡기로 연결. 번아웃 직전 들어올리고요. 번아웃은 내가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항상 이게 선택인데 번아웃 되기 직전에 본인이 주도적인 선택을 하면서 데미지를 저렇게 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 이제 아 이거 마무리죠. 아쉬울 수밖에 없네요. 2레벨 네. 좋아합니다. 와그작 마무리. 오늘 뭐 와그작 엔딩 한 네 번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레샤 선수 입장에서는 CA까지 체력을 만들어 놓고 한 번에 역전하는 그림을 좀 그렸을 텐데 예. 드라이브 게이지가 없었습니다. 샌드블라스 떠주고 있는 레샤입니다. 아 일부러 러쉬 중간에 끊었죠. 돌리고 약발. 어? 중손 타겟으로 기다려주고 콤보 볼까요? 간단한 콤보. 와 퍼펙트 패리. 강손 2타라는 거를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이 패리를 눌러줬네요. 보통 2타까지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저기서 또 2타에서 캔슬이 되기 때문에 네. 스파이럴 에로우 중발 밀고 들어가 줍니다. 1레벨 번아웃 만들어 놓고 있는 NL. 이러면은 레샤 선수 선택이 중요하죠. 점프 한번 잡기. 일부러 공점프로 중발 아. 마무리. 다시 한번 라운드를 가져가는 것은 NL. 너무 무난하게 흘러가는데요 점점. 강손 중손이에요. 서로 앉아 중손의 성능이 꽤 괜찮기 때문에. 그쵸? 설마 강손을 히트하긴 하나요 레샤 선수? 약간의 미스. 그러니까 지금 보면 NL 선수가 리프터 퍼 미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게 짧기 때문에. 네. 자 레샤 선수 3레벨. 이거는 데미지가 나오긴 하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큰 데미지를 노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뭐 체력을 따라간다는데 좀 의미가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지 순환도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렇죠. 3레벨 이거 확정인 것 같은데. 이러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레샤 선수는 러쉬 약공격으로 좀 긴급 탈출을 하려고 했는데 네. 아 이게 그냥 무적기가 아니라 CA가 나왔어. 이거 마지막까지 루크로 가네요. NL 선수가 일단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클은 잘 모아줍니다. 자,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 쉽게 빠져나오네요. 약속. 사실 라이징을 좀 대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기는 한데. 중중중 중손 몇 번 나오나요? 자 잡기 두 번 또 잡을 수 있죠. 하지만 걸렸어요. 낚시. 매치 포인트 가져가는 것은 NL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게임 템포가 점점 NL 선수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맞아요. 지금 레샤가 루크를 고른 이후에 네 지금 NL 상대로 이렇다 할 플레이가 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너클 콤보는 좀 숙련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운영적인 면에서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NL 선수 게이지 3개 다 모았고요. 이러면 다음 콤보로 마무리 될 수 있거든요. 강손 그리고 게이지 쓰면서 2레벨 콤보까지 충분한 데미지를 넣고 있는 레샤입니다. 문제는 레샤 선수가 게이지를 쓸 때 따라가려고 계속 SA를 쓴단 말이죠. 네. 마무리가 안 돼요. 그리고 체력도 역전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중손
이번에는 좀 괜찮죠. 네. 네. 아 이거 라이징이 나가가지고 커맨드 미스죠. 장풍 미스죠. 네. 원래는 샌드블라스트를 썰라고 했었던 것 같지만 결국에는 큰 미스를 범하면서 NL 승리로 마무리. NL이 JP킹 만나러 그랜드 파이널 갑니다. 야 정말 이거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아 이게 샌드블라스트가 이제 승령권 커맨드랑 겹치다 보니까 좀 이런 미스가 종종 나오긴 하는데 아 너무 아쉽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레샤 선수가 오늘 3위로 마무리. 네. 그렇다면 이제 우승과 준승을 가릴 차례겠죠. JP킹이냐 NL이냐 오늘의 그랜드 파이널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NL 선수 끝까지 케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 JP킹 선수의 JP 그리고 NL 선수의 오늘은 케미. 케미도 꽤 그 실력을 많이 그러니까 많이 플레이를 해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JP 상대로는 케미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루크 상대로도 케미를 꺼낸 거 보니까 앞으로 케미가 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카운터픽도 쓰고 뭐 본인이 네. 네, 그때그때 이제 좀 약간 취사 선택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자 그랜드 파이널 역시 3선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NL 선수는 패자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3개 세트를 먼저 가져가고 그 대진표를 그 JP킹 선수를 패자조로 끌어내린 다음에 다시 한번 3개 세트를 더 가져가야 우승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네. 마지막 경기만이 남아있는 상황. 온라인 어리어 105회차 스트리트 파이터 6 그랜드 파이널만이 남아있습니다. JP킹과 NL 선수의 매치업으로 결정이 됐고요. 오늘 두 선수 우승과 준우승을 가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은 당연히 케미가 JP 상대로 할만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케미의 공격 중간중간에 이제 엑셀 스핀더클이라던가 이런 기본기 캔슬에서 공격하는 부분들이 암네시아에 좀 취약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JP 상대로 뭐 몇 번 온라인 어리어에서도 그렇고 명장면이 몇 번 나왔었는데 이제 가드 데미지로 JP를 쓰러뜨리려다가 암네시아에 당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JP 킹과 NL 선수의 그랜드 파이널. 근데 좀 의외였던 거는 오늘 NL 선수가 저는 좀 세트를 뒤지기 시작하면은 캐릭터를 변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그런 방송 경기에서는 한 번도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레샤도 네. 본인이 즐겨 쓰던 춘리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샤 선수도 정말 의외네요. 사실 춘리로 우승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레샤 선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픽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켄이나 루크를 사용해주고 있었죠. 약간 실험적인 픽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또 이제 2월에 캡콤컵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선수의 고민이 좀 묻어나는 오늘 토너먼트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NL 선수도 캡콤컵에 확정이 됐고 그렇죠. 레샤 선수도 캡콤컵에 네. 가게 되니까 두 선수가 이미 뭐 플레이 네. 시간은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서 카드를 늘리는 것에 주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한번 엿볼 수 있었고 토너먼트에 써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온라인 어리어 105회차 스트리트 파이터 6 그랜드 파이널 JP킹과 NL의 경기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과 함께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 some noise! JP와 케미예요. 달려갑니다. 중중 압박. 이게 이미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JP 선수의 JP를 뛰어넘지 않으면은 사실 해외 토너먼트에 나가서도 JP들한테 좀 시달릴 거란 말이죠. 맞아 맞아. JP에 대한 해법은 남아 네.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카운터 좋고요. 돌리고 찍었어요. 오디 스트라이크 강력하죠. 약손으로 아. 비벼주고 있는 JP 킹입니다.
점프 타이밍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너무 아프죠. 이렇게 맞으면 거기다가 거리도 다시 좁혀야 되고 거리도 벌어졌고 말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자원을 쓰면서 체력도 자원이거든요. 아 마무리해요.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오늘 JP킹 정말 킹입니다. 스파이럴 에로우로 넣어주고 있는 NL 들어올리고 다시 한번 스파이럴 에로우 손에서 바로 돌려주네요. 네. 아 들어가다가 살짝 맞았는데 콤보로 연결되진 않아서 거리가 멀죠. 그래 지금 굉장히 침착해요. 상황이 좋지 않은 게 NL 선수가 지금 드라이브 게이지 소모가 심합니다. 어 그래도 지금 여기서.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 준다면 좋죠. 아 근데 이게 마무리가 안 돼요. 해볼 만은 해요. 아 암넷이야 예측하고 있었네요. 잡기 한 번에 끝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JP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이렇게 되면 NL 선수가 게이지 하나만 쓰고 마무리를 시킨 셈이 되니까 어, 게이지 상황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반대로 자리 바뀌었고 잡기 연결. 결과적으로는 체력도 이제 자원으로 소모하면서 JP한 어 방금은 좀 세게 걸어도 돼요. 어, 잡기 나올 타이밍에 예. 앉아준 거야. 자, 서로 3게이지 가지고 있습니다. 잘 끊어졌고요. 러쉬는 반응하고 있고 어, 약손? 어 지금은 스트리보그 타이밍에 이거 3렙을 넣어주는 게 낫죠? 써야죠. 예. 왜냐면 본인 게이지가 너무 지금 관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다음 상황에 뭐 드라이브 임팩트를 해봐도 좋고 이거 암네시아는 좀 아 아니 공점프 잡기 노려보면 이게 공점프를 하는 걸 어떻게 알고 앉아서 약소를 비비고 있나요 JP킹? 그게 더 신기하긴 합니다. 네 공점프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번아웃 조심해야 되고 네 번아웃 진짜 조심해야죠. 아 맞았어요. 더 안 좋아요. 번아웃 조심해야죠 이제는. 아 스핀 너클밖에 없다. 와 이걸 읽었나요? 어, JP킹 엑셀 스핀너클이 오는.. 아이 잠깐만요. 어허.. 이게 가끔씩 써주는 거를 이 반응 좋은 선수들이 맞고 있거든요? 다 맞고 있네요. 네 어디 암네시아 이거 몸을 대주면서 그냥 때리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 가서 때려라. 그러니까요. 네. 콤보 들어가죠. 어어? 아 애드립 상당히 좋습니다 JP킹. 자 엑셀 스핀너클 날카롭게 들어갔고요. 아니 왜 아 이거 이상하게 맞았어요. 그걸 또 한 번 건집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거 마무리가 볼 수 있나요? 약간 위험하긴 합니다. 1레벨 촥촥 마무리. 어, 딱 데미지. 약간 지륵탕 싸움이었어요. 네. 이번 라운드 거기다 마지막에 SA 선택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니마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NL 선수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일부러 대공 안 치네요. 기다리고 있죠. 강손 잡기로 연결. 잡기가 좀 통해야 그 다음에 잡기 낚시라던가 잡기 부수기라던가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어 잡기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NL 선수. 어 구석 갔어요. 아 근데 저 중손 타이밍 진짜 귀신 같네요. 저 3레벨? 쓸만하죠. 예 네, 써볼만하죠. 충분히 데미지도 주면서 이 다음에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 어 그래도 2타 안 맞아서 살았고 이러면은 마무리 시킬 수 있죠. 이건 NL이 가져오겠네요. 오늘 2레벨 원 없이 보는데 왁작 마무리. 아 케미 2레벨 선택이 생각보다 보기 힘들어요. 네 보통 이제 3레벨이나 이제 CA로 마무리 시키려고 하는 플레이어들의 특성상 보기가 힘듭니다. 어 강손 강발을 이... 어 예. 약손 자 기본기 잘 내밀었습니다. 밀어내고 네 제자리 점프. 아 이거 점프 타이밍 데미지는 크지 않지만 밀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JP킹. 네 자, 트리글러브 비아트가 깔려있기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고요. 맞아요. 아 제자리 점프로 계속 낚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참 생 드라이브 러쉬에 대한 반응은 참 좋다. 자, 아 이러면은 번아웃이죠. 어, 이거는 많이 위험하죠. 자, 하단 노려봤지만 퍼니시 카운터. 방금은 아마 굉장히 큰 모험이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쓰러졌으면 자리도 바꾸고 뭔가 해볼 수 있었겠지만 당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 안장아소 타이밍이 안 좋습니다. 네. 캐논 스트라이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예. 일찍 누르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암네시아. 아니 왜 잡기 오히려 잡히고 두 번 드라이브 게이지 위험하죠. 아 수월한데요. 이렇게 세트 스코어 2-1 앞서가는 NL이고요. 아직 리셋은 안 시켰지만 지금 위너스 파이널과의 경기와는 약간 사뭇 다른 네. 느낌으로 좀 가고 있어요. 자 거리 멉니다 이번에는. 어 약중 카운터 하긴 좋고요.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잡기. 자 한 번 더 러쉬. 잡기와 타격 이전 다 계속 성공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잡기. 그냥 잡기. 또 잡기. 어이 암네시아 쓸 수밖에 없었고요. 네. 어 잘 피하네요. 네. 언젠가부터 네. 제이피킹 선수의 공격이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아 퍼펙트 페리. 네. 제이피킹 공격이 없어요 지금. 마무리예요. 리셋 포인트. 아 굉장히 수월하게 또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던지고 중발 점프 공격 찍혔어요. 캐논 스트라이크 쓸까 말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또 아. 찍혔어요. 지금 반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도 뭔가 누가 나갔고 이번에는 반응을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 타이밍이었고. 자 한 번 더 맞고 네. 그렇죠.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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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노로. 이거는 아크노로 약간 무리해서 가더라도 네. 뒤에 공간을 조금 더 아 이거는 반응이 좋은 걸 신뢰를 한 건데 반응해주지 않았습니다. 마무리하면서 NL이 챔피킹 상대로 브라켓 리셋! 브라켓 리셋된 상황 JP킹과 NL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워지는데요 이러면. 자 다시 관전 넣어주시고요. 네. 아, 이 두 선수의 싸움은 정말 치열하네요. 오늘 그 원없이 좀 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리셋된 상황 오늘 온라인 워리어의 우승자가 어떤 선수가 될런지 이번 세 개의 세트를 먼저 가져오는 선수가 우승하게 됩니다. 케미를 고른 것이 역시 좋은 네.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경기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것도 훌리건으로 뛰어넘고요. 네. 아 지금 이게 약간 기세가 올랐거든요? 자 네. 미스? 근데 아. 미스였지만 약손을 때렸기 때문에 데미지를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는 없었어요. 아니 거기다가 지금 러쉬가 끊기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암네시아가 네. 잘 통하고 있지 않다. 너무나 수비적으로만 활용이 되고 있다. 그나마 맞아주지도 않아요? 네 튕겼고 게다가 이번에 반응 못했고 잡히면 끝납니다. 또 한 번 암네시아 이건 확정이죠? 네 들어올리고. 아, 그런데 콤보가 찍혔어요. 이거 역전 가능합니까 JP킹? 아 많이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나 이게 훌리건을 안 쓰다 보면 결국에는 뭔가 방심하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한 번씩 나오는 기습적인 훌리건이 통하고 있고요. 아 약손 약손 양양약 살짝 거리 벌려주고 뒤잡기. 결국에는 어? 잡기가 조금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오 저... 이 기다렸어요. 아 그런데 이게 콤보로 제대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데미지를 네. 크게 줬는데 자 이제 3레벨? 이건 넣어줄만 했죠. 왜냐면 상대의 그 OD 게이지가 얼마 없었고 네. 아, 번아웃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NL. 근데 이게 이 정도 드라이브 게이지? 네. 아 결국 번아웃 마무리죠. 됩니다. 이게 리셋도 뺏기고 그 다음 세트까지 이렇게 뺏기게 된다면 JP킹이 약간 여기서 쉬는 시간을 가져도 좋은데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한 지점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계속 연전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역전이 어려울 수 있어요. 템포를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아 타이밍 안 맞죠 방금도. 이거는 체니 때문에 안 잡힌 거예요. 아 이거 좀 더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 빠르거나 아예 늦거나 뭐 둘 네. 중에 하나 했었어야 되는데 같이 들어가가지고 잡히지 않았습니다. 미스. 네 서로 약간의 미스가 있었고 아 지금도 콤보 제대로 못 들어갔죠. 네. 암네시아 읽혔습니다. 넘어뜨리고 약손 점프 강발 밀고 지금 게이지 없어요. 이게 JP킹이 게이지가 없어요. 게이지도 없고 오늘 2레벨 몇 번 봅니까. 자 4연승 와그작 5연승이 될 것 같은데요. 불안합니다. 자 JP킹이 따라 붙을 수 있을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예 아 ODXL 스핀 너클로 다 뚫어냈네요. 맞습니다. 자풀 점프 공격 잡기 이번엔 잘 읽었습니다. 네 살짝 걸어서 잡는 상황인데 아 지금 안자강소를 내밀지 말아야 될 땐 내밀고 1레벨 1레벨 이거 계속 잡으니까 예, 1레벨 1에서 1 더하기 1은 뭐다? 2다 와 네. 데미지 어마어마하죠. 안돼요 아이 망했어요 읽혔습니다 마무리. 사실 그 오디 암네시아 후에 1레벨 두 번 콤보는 맞은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또 역전이 됐습니다. 세트 스코어 2-0. 이렇게 5연승. 되면은 지금 5연승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안자강소로 반응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살짝은 억눌러야 됩니다. 아, 임팩트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흐름이 많이 기울게 되는데요. 점프? 점프 강선! 이것도 그렇고 아까부터 제이피킹 선수의 콤보가 조금 짧아요. 콤보 들어가죠? 네. 잘 때렸습니다만 네. 번아웃에 빠진 제이피킹이고요. NL 선수가 지금 게이지가 많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좀 활용해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엑셀 스핀 너클이냐? 어떻게? 임팩트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아! 찍고! 제공 실패! 마무리가 되면서 매치 포인트 가져오는 거 NL입니다. 암네시아 커맨드도 결국에는 아래아래 커맨드라서 네. 이게 상대 공격에 점프 공격을 맞춰서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NL 선수가 완벽하게 기세를 찾아왔고 네. 공중 캐논 아 야! 이거 레벨 3 쓸만한데 일단 쓰지 않았습니다. 드라이브 게이지 대공 커튼 점프 타이밍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선택과 선택의 사이가 있는데 제이피킹 선수가 일단 3레벨 맞추면서 여기서 숨을 좀 숨 고르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쓴 거예요. 네. 그리고 NL 선수도 지금 특별히 나쁠 거는 없거든요. 자, 셀프 번아웃 네. 주면서 아직까지는 뭐 NL 선수 야! 퍼펙트! 그래도? 이거 근데 상대가 저항할 게 없어요. NL에 CA가 있고요. 이거 1레벨 나올 만하죠! 마무리하면서 온라인 더리어 105회차 우승은 NL! 강합니다. 와 이게 참 아 여러 가지 좀 생각할 만한 부분이 많았던 그랜드 파이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도 사실은 번아웃 됐을 때 네. SA가 그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죠? 거기에서 스턴을 택하지 않고 네. 이제 상대를 한 번 더 관망한 이후에 SA 1레벨을 쓸만한 타이밍에 그것까지 막아내고 완벽한 승리를 가져가는 네. NL 선수의 그 수일기가 아주 좋았고 근데 오늘 저는 뭐 NL 선수는 워낙 온라인으로 우승도 많이 하고 잘하는 플레이어지만 네. JP킹 아 JP킹 정말 대단했다. 예.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플레이어들과 그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한 그 지금 우승권에 있는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한 레벨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레전드 랭크입니다. 역시 레전드예요. 예. 예. 네. 아, 이 대단합니다. 오늘 JP킹 정말 너무 대단했고. 네. 그러니까 사실 NL 선수랑 레샤 선수는 뭐 국내 토너먼트에서 우승 경험들이 꽤 있고 JP킹 선수는 제가 그러니까 이따가 어찌됐건가 인터뷰 만나볼 건데 네. 굉장히 궁금한 선수예요. 사실 제이피킹 선수가 NL 선 아, 그리고 그 제가 레샤 선수를 패자조로 보냈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제가 잠시 아까 이제 디스코드 얘기 나오는 거 봤는데 네. 제이피킹 선수가 오늘 그 이제 여기 참가할 집에 가서 참가할 시간이 안 돼서 지금까지 PC방에서 아 그렇죠 게임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그라운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잠시 쉬었다가 네. 레샤, 제이피킹, NL 선수 인터뷰 간단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